언니, 이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사주 주셨는데, 내가 봤을 때 이분 1, 2년 안에 결혼하고 싶어. 자꾸 맞아. 언니한테 재촉해. 그리고 언니한테 자꾸 은근슬쩍 풍겨, 뉘앙스를. 네. 그래서 나는 언니 결혼 날짜 잡으러 오셨나? 이라고 생각을 순간 했는데, 언니 마음을 타보니까, 언니는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있어, 지금. 어? 그냥, 아, 남자친구 좋아. 남자친구 좋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웃음 나는데, 막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면은 내 옆에서 배우자 자리로 삼기는 내가 조금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언니 결혼은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만나면은 어거지로 결혼하게 생겼는데 어떡해? 상관없어요? 물 흐르는 대로 가면은 결혼자가 보이고, 언니 마음을 타보면 어떻게든 결혼이라는 건 미루고 싶어. 그리고 더 3, 4년 후에, 뭔가 이 사람이 좀 자리를 더 잡아놓고, 나도 자리를 다시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해보고 싶은데, 맞아. 이거는 참 애매하다. 하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서로 간의 마음이 나쁘지는 않아. 좋아, 서로는. 근데 이게 참 현실로 봤을 때는 힘들어. 나도 아직 자리 못 잡고, 이 사람도 자리 못 잡았다는데, 이 사람 무슨 일이에요? 군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군인이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동이 좀 많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군인이 딱 부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GOP 최전방 쪽으로 빠졌다가, 또 다시 왔다 갔다 내려왔다가, 왔다 하죠. 갔다 해요. 그 지역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냥 부대에 있으면 거기 한 군데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언니가 맞아요. 더 솔직히 아리까리한 거야. 내가 저거를 맞추자니 내가 힘들 것 같고, 또이 사람이 나를 맞추자니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하시고, 언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동수가 또 올해나 작년 말쯤부터 있으셔야 돼. 내가 자리 맞아요.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같이 가는 걸 나는 안, 같이 가지 마시라고 하고 싶네. 아, 지금 같이 이상하게 말라고. 반동거식으로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주소만 같이 있어요, 주소만. 그럼 전혀, 연고지만 해놓은 거야? 연고지, 남자친구가 연고지만 같이 저랑 해놓고, 어차피 군인이라서 그 지역에서 지금 못 나와서, 걔는 지금 연천에 있어요. 저 위에, 아예, 거리가 멀어가지고. 언제 만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만나긴 해요. 그래서 서로 막 보고 싶고 그립고 하는 마음은 크구나. 그거는 큰데, 이제 자주 못 언니네 만나니까. 자주 만나고 매일 만났으면 벌써 싸웠다. 아, 그쵸. 많이 싸웠다. 휴가를 좀 길게 나오면은 한번 티격태격 하기는 해요, 그런 그쵸, 식으로. 그쵸. 근데 그게 우리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도왔네. 그래서 그쵸. 남자친구가 언니랑 결혼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언니 잡아두려고, 도망갈까봐 불안해갖고 지금 그런 게 되게 크다라고 하는데, 이별소는 솔직히 보이지가 않아. 이별소는 보이지 않느나, 이 사람이 삼재 끝나고 언니가 삼재가 들어오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를 그냥 난 느낀 대로 얘기할게요. 떨어져 있는 걸 가지고 굳이 어거지로 같이 가지는 마시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오면 언니는 집에도 갈 거고, 뭐, 와 있는 시간도 많을 거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솥밥을 지금과 결혼처럼 뭐 완전 100% 동거처럼은 하지 마시라는 뜻이야. 그래 놓고 나면 언니 마음이 더 떠버릴 거야. 아, 지겹고 막. 아, 짜증나고. 아, 좀너 언제 들어가? 막 이러고. 왜 맞아서 웃는 거지? 이게 진짜. 그냥 조금만 나오고 보고 싶고 그리웠으면 좋겠는데, 막한 달째 나와 있으면 막 돌아버려. 막 내가 스님한테 죽어. 그러면서 그냥 모르겠다. 연고지 때문에 주소를 같이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직업이 도왔네. 직업이 이 사람을 살렸네. 그렇게 지내시면 되실 것 같고, 언니도 그 이동, 집에 대한 이동을 어쨌든 하셔야 돼. 안 그래도 다음 달에 만기라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또 집이 자꾸 없다고 주위에서 얘기, 부동산 다녀보면은 집이 없다고 자꾸 그 얘기를 근데 그렇게만 알아봤지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알아본 거는 많이 없잖아. 해가지고. 많이는 그냥 없는데 물어 들은 거지. 안 그래도 지난주에 한번 나갔다는 왔는데 부동산 쪽에 한 세네 군데 갔다 왔는데 다들 지금 내가 찾는
방은 없다고 얘기를 아, 그 언니의 조건에 어, 맞는 내, 방은 내 조건을 쓸데없이 까다로워가지고 그래 언니 좀 성격이 좀 예민하고 까탈스럽다 응.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 깨끗해야 되고 뭐 두 개였으면 좋겠고 뭐였으면 응. 좋겠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 승이 안 차는 거지 그러면 언니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 수준에 돈이 없네 왜?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거든 언니가 응. 너무 네. 힘들어서 있는 돈마저도 까먹었던 형국이라 네. 어, 이 수준에 맞춰 가야 되는데 내 머리는 저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그쵸. 맞나? 근데 이동을 껴야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알아보시면 몰라 서너 군데인지 아니면 3, 4월인지 자꾸 3과 4의 숫자가 왔다 갔다 보이면서 자리는 있을 거야. 근데 언니의 마음에 100% 썽에 차는 집은 없어. 좀 눈을 낮춰서 가길 바래. 어? 그리고 이 집 들어가서 언니가 솔직히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은 없었대.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 봐서도 언니는 떠나고 싶어. 왜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안 되면 그냥 여기 1, 2년 더 있어야 되나? 라는 그 생각도 있지만 네. 이 집이 기운이 좋으면 언니 그냥 여기 1년 동안 있어서 좀 여유되면 다시 가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숨이 막혀 죽겠어. 그리고 언니가 뭐 하나 예민한 게 하나 꽂히면 그거 풀릴 때까지 막 언니 혼자 들들 볶는 성격이야? 예, 좀. 아, 이게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건 환경이 됐건 다 그런가 봐. 언니는. 내가 마음이 편해야 편한데 뭐 하나라도 마음이 안 편하면 언니 그거 풀릴 때까지 언니 혼자 스트레스 받아 죽어. 네, 맞아요. 그리고 언니 술 먹어요? 네, 먹죠. 요새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자꾸 혼자 외로이 앉아고 혼술해? 네 혼술도 자주 해요 지금 혼술하는 것밖에 안 보여 아니 그래 그렇게 해갖고 혼자 머리 싸매고 지지고 볶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그 일이 풀리나? 저 할머니가 그런다 언니 어? 그럼 그래봤자 니 몸밖에 더 상하나 어 그리고 5, 6월 봄 불꽃 이제 우리 왜 꽃 그 뭐야 우리 그 뭐야 꽃가루 날릴 시기 있죠? 그때 되면 언니도 다시 일적으로 조금씩 일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물론 일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언니가 바깥에 꾸미고 나갈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9세 3대인 건 맞지만 어 언니가 그것도 지금 꽂혀 있어 맞아요 아, 진짜 9세 3대라는데 나 지금 나 그동안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더 힘들면 어떡하지? 나 진짜 어떡하지? 막 계속 혼자 어떡하지가 지금 병이 됐어 어. 너무 다 맞아? 왜? 너무 다 맞아? 어. 아씨, 언니 혼자 집에서 이러고 있어. 아씨가 네. 입에 배였어, 그냥.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제발 마음 좀 언니 좀 편하게 먹고, 아, 술 좀 먹지 마. 아니, 몸매 관리한다면서 술을 왜 자꾸 먹는 거야? 그러게요. 그리고 안주라도 제대로 해놓고 먹으면 몰라. 무슨 깡소주 먹어? 아니 깡소주까지는 아닌데 그냥 뭐 찌개 하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 뭐 식사랑 곁들여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언니 그냥 이거는 그냥 보기 좋은 게 안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하나 해놓고 난 술만 먹는 거밖에 안 보여 이거 안주 먹는 거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나 봐 그쵸, 혼자 먹으면 보통 그렇게 그쵸 그러니까 왜 지질이 궁상 혼자 다 떨고 있냐고 지금 그래 하지 말래 여기서는 지금 남친은 언니 보고 싶어 죽겠는데 어? 언니도 보고 싶어 죽겠는데 오면은 싫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참 이것도 못할 짓이다 그러게요 아, 근데 어쨌든 결혼을 뭐 어영부영 난 솔직히 1, 2년 안에 언니가 아 그래 이게 내 팔짱가 보다 그냥 결혼이나 가고 시집이나 가서 내가 이 사람 밑에서 그냥 살면 생활 유지라도 되나? 이 생각으로 하면 결혼을 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언니는 안 행복할 것 같아 언니는 내가 잘나야 되거든 어,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떳떳해야 되는데 그 짓은 죽고 딱 깨나도 못할 것 같거든 이 사람 비위 맞춰가고 내조해가면서 출근 받아주고 퇴근 받아주고 못해 언니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억지로 생긴다라고 하면 그 언니 결정이겠지만 나는 3, 4년 뒤에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은 나쁘진 않아 네. 그냥 언니 사주가 내 남편을 옆에다가 24시간 둘 수 없는 사주야. 그러니까 주말 부부가 딱이야. 근데 마침 잘 됐잖아. 그쵸. 어, 마침 잘 됐잖아. 그냥
겸사겸사 예쁜 사람 쭉 이어가시되 언니도 너무 자포자기 하지 마셔. 마음은 이미 자포자기 했어. 이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어? 난 그냥 몰라. 떠드는 입으로 나온 대로 얘기했으니까. 그 제가 안 그래도 그 이사 때문에 그 지역을 되게 고민하는데 그 남자친구는 자꾸 자기 있는 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언니 일에 지장이 있잖아, 그러면. 그래서 나는 거기 가면 내가 내 일에 지장이 있어서 나 그럼 놀아? 나 맞아. 그러면 놀아도 돼? 그러면 그건 또 아니래요. 본인이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또 이사랑 돈 문제 때문에 자꾸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지역을 어디로 알아보느냐 그나마 지금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게 좀 끼케야 뭐 경기도권이겠지. 예그 끼케야.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근데 방을 보고 다녀야 언니는 되니까 서울 가고 서울에 있고 싶잖아, 그냥. 그냥 내 현실적으로 타협하면 서울은 너무 비싸서 아니 근데 언니 마음은 그래. 언니 마음은 그냥 중심지에 있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근데 경기도권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경기도권.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가까이 갈수 있는 경기도권은 언니가 숨 막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동은 나는 어떻게든 언니 할것 같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냐 부천 여기 지역 부천 쪽 아니면은 일산 쪽을 생각을 하는데 일산 쪽도 사실 너무 좀 멀어가지고 맞아요. 이 부천도 괜찮아, 언니야. 그래서 부천 쪽으로 웬만하면 볼까 하는데 아 그것도 좀 귀찮지, 솔직히 지금. 다 만사 귀찮아. 지금 뭔가 다 귀찮고 막 이래서 짜증나고, 그냥. 막내 현실이 지금 다 짜증나고, 다 타시고, 언니는 막 그러고 있거든? 근데, 언니 생일달 지나면 또 괜찮아질 거야. 언니가 아마 음력으로 하면 2월달이나 이렇게 변할 거거든? 네, 이번 달, 2월달이에요. 네, 그치? 음력이요. 이번 달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양력 3월이 지나고 나면 언니 마음도 다시 불타. 지금 너무 가라앉았어. 누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 마냥 속에서는 움직여야 되는 거 아는데 겉으로는 이러고 있어.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냥 멍 때리고 혼자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번 달만 지나면 다시 언니가 움직일 그게 기운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잘 버텨. 그럼 될것 같아요. 다 되셨어요? 응. 네, 된것 같아요. 네네. 일단.